안녕하세요. 최성혜입니다. 오늘의 지구시민 이야기는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 선수의 이야기입니다. 메시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고요. 엄마는 자석공장 청소부였고요. 아빠는 철강 공장의 직공이었다고 합니다. 어려운 가정이었지만 메시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너무나 좋아하고 또 부모님도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는 아들이 아주 대견하고 흐뭇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정말 축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던 그런 메시에게 큰 시련이 닥쳤어요. 뭐냐 하면 만 11살 때 의사가 이제 아마 이 아이는 성장 호르몬의 이상 때문에 키가 더 많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진단을 내렸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리오넬 메시에게는 그리고 또 그의 부모에게는 정말 이것이 좌절감을 주고 아, 이제 꿈이 막혔구나라는 그런 절망감도 줄수 있었을 거예요. 메시도 고민을 했지만 너무나 축구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. 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축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. 그렇다면 내가 이 작은 키로도 축구를 잘하고 또 정말 프로 축구 선수까지 될수 있는 길이 뭘까 하는 것을 많이 궁리를 하다가 아, 내가 키가 작은 대신에 몸이 빠르면 되겠구나. 그러면서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더 키워나간 거죠. 그래서 리오넬 메시는 정말 많은 트로피 상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역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. 그렇게 어렸던 리오넬 메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아빠가 돼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. 오늘의 지구시민 이야기는요,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키운, 그렇게 해서 자기 꿈을 그대로 키워나간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의 이야기였습니다. 여러분의 약점은 뭘까요? 여러분이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걸림돌은 뭘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걸림돌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